저는 21살 경북 경주에서 올라온 독립운동가의 증손주 김경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오신 분만 해도 일당 100회서 한 3천명, 4천명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안동에서도 이렇게 3천명, 4천명 분노하셔서 오늘 집회에서 항의의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주권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기존 결정을, 대법원 결정을 뒤엎고 제3자 배상이라고 하는 어이도 없는 대법원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포스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보셨을 겁니다. 또 MBC에서 날리면 바이든 그거 보도 하나 했다고 MBC를 전용기에 타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린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 없다면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아직도 유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검찰 독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밖에 안 나옵니다. 출석, 압수수색, 수색, 조사. 여러분, 언제부터 정치가 압수수색, 조사라는 이 단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는 만나지 않고 원내대표와 만나겠다고 떼쓰고 또 이재명 대표를 노골적으로 검찰을 통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전 비서실장을 살해한 것이 바로 사법살인, 검찰살인의 현실인 것입니다. 와.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세 가지 실책은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실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기본 가치를 어긋나고 또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 국민의 주권을 팔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검찰 독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단 이런 만구의 언급도 없으면서 건폭 노조라면서 건설사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우리 노동자들을 욕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노동자분께서 분신 자살을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국무총리도 단 한마디 없는 이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정치여야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사익을 봐서 이득 봐가지고 그 정치와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 윤석열 정권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외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수사하라!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배상 철회하라! 철회하라! 감사합니다.